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재력은 나름 오늘도 아침 공부하게 됐네요. 오늘의 질문은 우리 케알님께서 질문했습니다. 뭐냐면, 지금까지 우리는 덕분스쿨 만나야지 이게 생각도 뭐라고요? 생명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대. 그동안 이 생각 생명체가 여러분 삶에서 어때요?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? 머리를 굴리고 이것저것 밤새 생각 생명체 잠도 못 자게 뒤척이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해서 힘들게 이 생각 생명체에도 이분도 예, 좀 휴식할 시간이 주시야. 그리고 그동안 이분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 참여도 하고 예. 또 이분이 너무 많이 반복하다 보면 이분도 틀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이분에게 해탈도도 읽어드리고 천도제도 올려드리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렇게 글씨 말씨 이분들도 다 저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이 응조 시 이 뭐 똑같은 시자 돌림이죠. 글씨 마음씨 다 이 똑같이 시자가 붙잖아요. 시 예? 솜씨 오 이 이분들 어떻게 생명체라는 거죠? 그동안 그다음 우리가 이게 생각도 생명체다 말이에요. 생각 생각 이거는 우리가 표현할 때 뭘 하는지 아세요? 시자로 바꾸면 마음씨라고 이렇게 한다. 마음씨 아 이게 다 전부 다 생명체라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명체들에게 한 번쯤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. 아, 그동안 이분들은 우리 특히 글씨를 자기가 써도 자기가 못 알아봐. 왜? 이 생명체를 그냥 뭐, 화장을 좀 해주기는 그냥 막, 낙서같이, 하지는 않았는지. 또, 이 말씨는, 이름, 이분들이 다 생명체라서, 이게, 이 그대로 이게, 왜냐면 이게 씨잖아요. 이 바로 똑같이. 이분이 난 씨가 뭐예요? 혈통이에요. 혈통. 아, 이 똑같이 씨가 나와서 혈통을 잇는다니까요. 그래서 그 이분의 혈통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돌을 많이 닦아서 어디 가든지 실천하는 중인데 그것도 뭐 반야용선을 탄신 반야용선 반야용선을 항상 타고 간다고 탄 중이라 이렇게 그 항상 그래서 이분이 그 해운에서 배 타는 것도 꼭 하시고 왜 반야용선 타봐라고 지금은 왜 반야용선 육지에서 탄다는 거예요. 내려서. 이게 뭐예요? 씨가 있어서 이렇게 이어봤는데 이것도 씨가 있어서 요 그대로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. 아 열매가. 이것도 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씨가 되는 줄 알아야 돼. 이런 말을 들었죠. 마음. 이 마음이 씨가 돼서 마음 먹은 대로 된다니까. 이렇게 들어봤죠. 이 솜씨란 말이 여기 뭐냐면 행동을 말합니다. 행동. 행동에 의해서 나타난 대표적으로 손으로 한다, 발로 한다 했을 때 발은 같이 가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 거의 다 손으로 해요. 그래서 몸 행동의 대표 선수를 솜씨라는 이름으로 쓴 거예요. 이건 행동에 관한 거. 이거는 생각에 관한 것, 행동에 관한 것, 말에 관한 것. 이거는 뭐 글로 표현한 거죠. 문자. 이런 걸 다 그대로 생명체라서 뭐 혈통을 이어받는 거예요. 그게 뭐예요? 우리에게는 과보라고 이름을 봐. 이게 지금 뭐예요? 열매인 거예요, 열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생명체다 하는 거는 뭐 사람만 생명체가 아니고 그렇게 똑같이 보시라는 거죠. 심지어 우리는 이런 것들 존중호 이러면 존중. 존중 이것도 생명체인데 어떤 생명체라고 숨 쉬는 생명체라는 걸 꼭 알아라고 이렇게 이런 걸 덕분스쿨에서는 이렇게 잊지 말라고 노래로 가르쳐. 사람 마음이 신기하게 이게 생명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. 그래서 우리는 방석도 생명체다 해서 의자도 생명체다 이렇게 항상 생명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고 여기다가 우리는 또 음식도
생명체다 이렇게 표현해서 덕분 서클과 함께하면 이런 표현이 벌써 생명임을 늘 상기하도록 일깨워서 깨어서 사용되도록 이렇게 생명체라는 이름을 쓰시는데 생각도 생명체인데 그동안 이 생명체가 이 생명체의 역할이 뭐예요? 역할. 역할이 예. 바르게 판단해. 이분은 바르게 예, 여러분들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요 바르게 판단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분이 항상 이렇게 합니다. 알았어? 무심히 들라니까.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그게 행간이라 그래. 숨어 있는 뜻을 봐라. 이분들은 다 여러분들은 다 숨어 있는 뜻을 여러분 잘 봐야지 제대로 사용이 돼. 이 생각 생명체는 물 안 줘서 바르게 판단하도록 도와주는데 이분은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알았지? 무심히 들라니까. 왜? 하얀 백지일 때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니까. 이렇게 해주는 게 이분의 역할인데 우리는 그동안 이분의 역할에 맞게 빛나게 사용을 못하고 이거 따라가서 계속 그래서 심지어 이분한테 모욕을 해서 분별 망상 막 이렇게 모욕을 하고 분내 망상 막 이런 모욕을 받았어.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. 그래서 이분한테 우리는 참여하고 해탈되도록 천도도 해드리고 하라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생활 속 지혜의 제가 가르침으로 올려놨는데 오늘 캐럿님께서 이걸 질문하셨네요. 아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생각을 내려놓고 네. 무심에 들어야 하는데요. 네. 근데 무심을 들 줄 아는데 근데 생각이 막 계속 떠오르고 막 그럴 때는 생각이 왜 떠오르는지 그 또한 마인지요. 네,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세요. 어, 알았지? 무심해 들라니까 해서 무심해 막 들으려고 하는데 이때 계속 또 생각이 떠오를 때 이때는 막 심한 표현을 마요 분별망상이 막 떠오른다 뭐 이렇게 분내망상이 떠오른다 이럴 때 우리는 장애라 해서 맞자로 써도 마군이 혹은 장애. 예. 그럼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? 요건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이 이 시간 생명체를 빛나게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. 막 생각이 계속 내가 무심히 들라도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는 시간을 빛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그래서 뭘 하더라도 시작할 때 3시 3분에 시작했다 했으면 마친 게 3시 49분이면 이렇게 계속 이런 거를 꼭 끝날 때 시작과 끝날 때 이렇게 분까지 이렇게 꼭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분들이 생각 생명체가 오늘 무심히 들라 해도 계속 떠올랐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예. 즉 시간을 빛나게 써달라. 그러면 왜 시간을 빛나게 써달라 하면 이 생각 생명체가 거의 무심해 있게 돼요. 왜? 그 일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니까. 아, 일상생활 속에서 늘 지금에 있거나 늘 무심해서 영감받아 뭐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해탈된 삶을 사는 것이다. 그래서 이분이 항상 생각 생명체가 자기는 법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자기도 해탈하게 해달라 생각 내려놔서 좀 이렇게 법식 먹을 수 있는 시간 달라 그런 것을 우리는 안 할 때 계속 좀 제발 좀 해달라고 할 때 내한테 뭐 연급어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다니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. 그래서 철저히 시간을 빛나게 쓰는 거 여러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야, 오늘 보니까 이 시자가 붙은 이유가 생명체라는 뜻이네. 그리고 그게 씨가 돼서 열매가 수확이 되는구나 하는 걸 더 강조하게 글씨, 말씨, 솜씨 이건 행동의 대표적인 솜씨, 생각의 대표적인 마음씨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창조 도구가 이렇게 보통 생각, 말, 행동, 창조 도구라 하는데
그걸 표현하는 게 글씨라는 거죠. 표현하게 말로 하는 건 은어라 그러고 이런 것을 우리는 오늘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생각 생명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참여도 하고 빛나게 사용해 달라고 이연사 여러분 앞에 외칩니다. 여기요. 외칩니다. 대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